안녕하십니까. 닭발 조금 매워서 매운 걸잘못 먹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입니다. 지금 밥을 뭐 먹어야 할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더니. 들리나 잘? 많이들 들어오시네. 저녁 시간이라 그런가? 다들 저녁 드셨나요? 저녁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밥 먹어야 되는데. 카레 우동. 누나도 들어왔네. 카레 우동 안 매운 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또 혜리 누나의 최애 메뉴죠. 삼겹살. 삼겹살 먹고 싶은데 지금 혼자여가지고 삼겹살을 시켜 먹을지 나가서 혼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촬영 중인가 누나? 3단계 안 돼. 3단계 나 먹으면 진짜 먹고 많이 힘들어 할 거야. 네, 촬영 중이시군요. 추운데 난 촬영장 가다가 아니 샵에서 나왔는데 촬영이 취소돼가지고 집으로 왔어. 삼겹살, 아, 삼겹살 좋은데. 혼자 먹기. 맞아, 춥지. 요즘 너무 추워졌어. 밤에 엄청 춥더라고. 감기 걸리지 말고. 샵에서 나와서 차 타자마자 딱 연락을 받아가지고 바로 집으로. 아, 뭐 먹지? 진짜 배고프다.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가지고 항상
매운 걸 먹으면 다음날 고생하는. 원래 진짜 잘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매운 걸 잘 못 먹더라고요. 마라탕 먹어봤어요. 한 두 번 먹어봤어요. 두 번. 계속 마라탕을 굉장히 잘 먹는 분이랑 가서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루다가 친구랑 한번 가서 먹고, 두 번째는 집에서 혼자 배달시켜서 한번 먹고. 굉장히 매력 있는 맛이더라고요.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 누나들이 다 들어왔네. 누나들이. 혜리 누나도 들어오고. 피자? 아, 피자? 밥류를 먹고 싶어요. 밥 잘 먹고 다녀라잉. 알겠습니다. 드셨나요? 누님께서는? 그냥 고기 먹자. 아, 고기. 고기 좋은데, 아, 배달 음식을 조금 그만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음식을 그만 먹고 싶어서. 밥류를 먹고 싶은데 맵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뭔가 신박한 거. 덮밥. 아, 어젠가 부타동을 먹었는데 덮밥. 덮밥 좋지. 아, 이런 저녁 메뉴, 밥 메뉴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나저나 다들 저녁밥은 다 드셨나요? 김치 넣은 청국장? 제가 청국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할머님이 해주신 청국장을 진짜 좋아하는데 김치? 김치가 들어가나? 할머니가 해줬던 청국장에 김치가 들어갔나? 메뉴 선택해서 네이버 룰렛 돌려요. 그럼 한 4개 정도를 정해봐야겠어. 일단 첫 번째는 초밥. 일단 첫 번째는 초밥. 덮밥은 어제 부타동을 먹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초밥. 당신을 곧 뵙길 바랍니다. 저도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많이 좀 그러긴 하지만 끝까지 조심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초밥, 그리고 삼겹살? 아, 삼겹살. 그리고 또 추천해줘요. 초밥, 삼겹살. 그리고 두 개만 더. 라면? 밥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지만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밥 들어. 밥류. 네.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하고 놀아? 요즘엔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거나 잠깐 뭐 나가서 커피 마시거나. 요즘엔 거의 뭐 운동 갔다가 집 와서 뭐 쉬고, 촬영 있는 날 촬영하고. 볶음밥? 볶음밥은 시키긴 좀 그렇고 해 먹어야죠. 집에서 있는 것들로 만들어 먹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면 먹어요. 떡라면. 형 저 밥 먹고 싶어요. 밀가루 말고 밥류. 오늘은 촬영 아니야? 오늘 촬영 있었는데 네, 취소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배달 아닌 거면 집에서 만들려는 거야? 아님 나와서? 아 그러게, 그 맨날 배달 음식을 먹다 보니까 조금. 근데 뭐 배달 시켜야겠죠? 아니 뭐 볶음밥 같은 거 간단하게 해 먹어도 되긴 하는데 시켜 먹는 게 간편하니까. 라면에 밥 말아 먹으라고요, 형? 저 오늘 첫 끼라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갈치조림. 갈치조림 좋은데? 그러면은 초밥, 삼겹살, 갈치조림. 그리고 하나 더. 이 중에 고를 거야. 갈치조림 좋다. 그런 한식류 너무 좋아. 맞아요. 네, 취소됐어요. 오늘 샵에서 나오자마자 전화 연락 받고. 마왕 족발 소주. 족발, 예. 네. 족발 좋죠. 콜라겐. 소주. 그쵸. 또 빠질 수 없는데, 소주. 제가 요즘 잘 못 먹겠더라고요. 몸이 잘 안 받아.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녁 메뉴 고르는 거예요. 항상 먹는 거에 진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합니다. 근데 결정을 잘 못해서 항상. 좋아요, 형. 네,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줘요. 초밥, 삼겹살, 갈치조림. 삼겹살을 먹겠어. 저녁 메뉴 끝. 그러면
심심한 저녁. 다들 이제 저녁밥 맛 저녁밥을 다 드시고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실 텐데 전 이제 먹어요. 먹어야 해요. 저 오늘 삼겹살 먹으려고요. 시켜 그 배달로. 정확히 8시에 뜨고 시켜야죠. 시켜서 해요. 얼른 시켜요. 아니 지금 이거 라이브 방송 때문에 배달 앱을 사용하지 못해서 8시까지 하고 8시에 이제 배달 시켜야죠. 자취한 지가 지금 거의 한 7년, 8년 차 돼가는데 아직도 해먹으면 설거지하는 그게 너무 귀찮고 적응이 안 가요. 하면 잘하는데 그 마음먹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초밥 시켜야겠다. 인증샷 보낼게. 아, 전 오늘 삼겹살 먹겠습니다, 형님. 초밥도 좋지만 조금 고기류를. 8시까지 하고 밥 먹어야지. 나도 먹고 싶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고2 초 때부터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자취하느라고.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8년 돼가는 것 같지. 요즘 취미는 뭐죠? 취미? 요즘 취미를 마땅히 제가 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원래 볼링이나 뭐 축구 이런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 그래도 조금 한 2년 정도 안 하다 보니까 못하고 삼겹살에 쌈 싸주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고기만 먹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기만 먹는 거 좋아해요. 고기에다가 뭐 와사비나 소금 찍어 먹는 거. 그 밥이랑. 머리 무슨 색으로 염색했어요? 진짜 예뻐요. 무슨 색이라고 하긴 저도 잘 모르겠고 톤을 조금 한 톤? 밝혔다고 해야 되나? 높였다 해야 되나? 낮췄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야채를 안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아니에요. 저 좋아요. 요즘에 요즘에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야채보다 고기가 좋긴 해요. 저는 아직 3분 남았다. 3분. 점심은 떡볶이 먹고 후식은 스타벅스 가서 케이크 먹고 음료 먹고 굉장히 알찬 하루를 보내셨네. 아주 맛있는 코스로 다.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과일.
요새 과일 웬만한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혼자 살다 보니까 좀 자주 못 챙겨 먹긴 하는데 한 번씩. 집에서 뭐해요? 저 오늘 원래 촬영 있었는데 샵에 갔다가 취소가 돼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라이브를 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타이밍이 항상 근데 오늘 딱 맞아가지고 진짜 배고파요. 어제 롯데리아를 먹은 흔적이 아직 있는데 롯데리아를 먹은 흔적 어제 저는 원래 1분 남았다. 밥 먹어야 돼. 이번 겨울 눈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첫눈이 오고 뭐 눈이 좀 몇 번 왔다고 하는데 저는 눈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첫눈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봐요, 첫눈이죠. 자, 각자 개개인만. 허니콤보, 허니콤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오늘 저녁은 밥이 들어가네. 메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8시다. 5분 더? 오케이. 5분 더. 8시 5분까지. 정확히 8시 5분까지. 가야지. 8시. 뭐야 이거 저장어 이거 아 됐다. 아니 이 예,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배달 앱을 키지를 못해요. 아침 8시 5분까지 말고 저녁 저녁 8시 5분까지요. 소주가 좋아요? 맥주가 좋아요? 어, 굉장히 저는 소주가 좋습니다. 네. 사실 맥주도 좋긴 한데 피자가 좋아요? 치킨이 좋아요? 아, 이건 고르기 어려워요. 진짜 고르기 어려워요. 지금 그 노래 무슨 곡이에요? 이거 2AM 선배님들의 친구의 고백인 것 같은데 맞을 거야. 끊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5분 들었네. 맞아요. 8시 5분까지 하기로. 예, 시그레이 결혼 틀어주세요. 제가 지금 휴대폰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노래 어플로 들어가면 끊길 거예요. 맞아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이 노래 노래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플레이리스트 공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 남았네. 장호. 예,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학 면접인데 잘 보라고 응원해 주세요. 대학 면접, 물론 인생이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한 만큼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도 대학교 시험 볼 때 진짜 엄청 목숨 걸고 하고 엄청 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느낌? 안녕하세요. 1분 남았다. 1분, 1분. 밥 먹어야지. 네, 뭐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종종 노래를 틀어놓고 TV 볼 때는 노래를 꺼놓는데 그냥 있을 때는 노래 틀어놓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밝은 색으로 염색? 지금도 나름 염색을 한 건데 엄청 막 튀게끔은 안 해본 것 같아. 막 완전히는 안 해본 것 같아.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긴 한데 조금 기회만 있다면. 8시 5분이네. 전 이제 그럼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주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마지막까지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